여자였을 것 같아요, 전생에. 저는. 예. 네. 뭔가 그 느낌이 있어요, 그냥 뭔가. 뭔가 알 수 없는 그 여자였을 것 같아요. 남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상인?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 아니면, 아, 저 근데 그 생각도 했었어요. 군인이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제 전생에 군인을 한번 해보지 않았나. 아, 왜냐면 제가 유독 그 총 있잖아요. 뭐 장난감 총이라든지 그런 총기, 밀리터리 관련해서 그 약간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유독 그런 거에는 되게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 이제 준, 네. 리드고. 네. 소감 어때요? 떨려요. 떨려? 무대 위에 있다 생각해봐. 수많은 팬들 앞에서 오빠 뭐 오빠 지금 말한 대로 지금 무대 위에 있어요. 선인장 그 노래를 열심히 부릅니다. 그 열기를 느껴봐요. 자, 설명해 주세요. 뜨거워요. 뜨거워? 좋아요. 지금 어느 규모의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있나요? 엄청 큰 곳. 엄청 큰 곳에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람도 되게 많고. 만 명. 만 명. 와, 좋아요. 그래서 직감을 따라 셋만에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전생입니다. 어디에 있나요? 난상에 있어요. 난상에? 네. 아, 무대? 구두를 신고. 구두를 신고. 그 어떤 구두에? 남자 구두에 여자 구두에? 남자 구두. 남자. 그 난상에 왜 올라간 거야? 연설하러? 노래 부르러? 춤추러. 춤추러. 오.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서양. 그래서 구두를 신었다 보니까 서양이라고 볼 수 있고. 자, 몇 살쯤으로 느껴져요? 30살. 그럼 춤을 춘다는 거는 댄서인가? 노래도 하나요? 아니요. 그럼 춤만 추네? 네. 자, 어떤 춤을 추는지 봅시다. 복장이 어때요? 피에로 복장으로. 피에로 복장으로 춤을 춘다. 자, 춤추는 춤춥니다. 그 느낌을 느껴봐요. 안상에서 피에로 복장을 하고 춤을 춥니다. 자, 묘사해보세요. 지금 리듬을 타고 있네요. 이왕이면 좀 더 동작으로 보여줘봐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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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도 그냥. 이게 그렇지. 이게 뭐라고 그러지? 스텝 댄스, 그죠? 스텝 댄스인가? 오. 구두가 계속. 그러니까 구두로. 이런 거 이렇게. 내가 오늘 백구도 신고 왔잖아. 관객이 몇 명쯤 정도로 보여요? 3,000까지 있어. 3,000까지 있어? 와, 대단한 규모네. 그... 이제 끝났어요. 우와! 아, 연도가 몇 년쯤이에요? 연도는 모르겠는데. 복장이. 복장이. 중세 시대. 중세 시대 정도. 이름이 뭐예요, 이름?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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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혼했나요?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드로이. 응? 드로이. 드로이. 예뻐요. 어? 예뻐요. 어? 예뻐. 결혼 안 했고? 네. 그냥 사귀네? 네. 연인으로? 그럼 그 여자도 혹시 뭐 이런 스텝댄서라거나 가수라거나 이쪽 같은 계통에서 일하는가? 아니요. 아니야? 그냥 일반 여자네? 귀족 같아. 귀족이, 아, 귀족이고. 근데 왜 결혼 안 하고 그냥 사귀기만 할까? 속박받는 걸 별로 안 좋아. 어? 속박당하는 걸.
거기서 엄마 아버지를 좀 보면 좋겠다. 어떤 얼굴이 생각나요? 나이가 많아. 아버지는 어때? 아버지? 아버지 생김새? 아버지가 귀족인 것 같아. 아, 아버지가 귀족이다. 귀족 집안의 자제가 그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는 이게 사회적인 인식이 혹시 어땠을까?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아, 부모한테는 인정 못 받았을 수도 있겠네.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하지. 어,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하고. 그럼 그런 반대를 뚫고 내 길을 갔나 보다, 그지? 현실은 어때, 실제로? 똑같아. 죽을 때로 가요, 이제. 몇 살쯤에 어떻게 죽는지 가봐요. 아파요. 응? 아파요. 아파. 병 걸렸나 보다? 어디가 아파? 늙었어요. 어? 늙었어. 아, 늙었어. 많이 살았나 보네. 누워있는 모습 봐요. 그때까지도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나요? 아니요. 나중에 결혼했나? 네. 그 여자하고? 다른 여자. 다른 여자하고. 자식도 있나? 아들이 한 명. 아들 하나 있고. 아들이 너무 어려. 뭐라고? 너무 어려. 너무 어려. 그 아들은 지금의 누구로 연결돼? 찬이. 막내. 아빠. 목소리 들어봐. 아들이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요. 미안하면 나중에 찬이한테 잘해주면 돼. 잘 컸으면 좋겠어. 어, 잘 컸으면 좋겠어요. 잘 크라. 자유분방하게 살았다. 자유분방하게 잘 살았다. 인기를 누리고, 그지? 인기를 누리고.